2021년 6월 9일 여행 85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 바로미 오늘 장소가 장소인 만큼 각별히 신중히 방송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토바이 소리, 사람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. 이점 참고하시고 안에는 좀 조용할 겁니다. 아시죠, 여러분들? 뭐야? 뭔 소리 들리지? 뭔 소리야? 뭔 소리 안 들려? 물소리 말고. 봐봐, 목소리 들리잖아. 혹시 누구 계세요? 혹시 누구 계십니까?
소리 안 나는데? 옛날에 소리, 어? 거기 누구세요? 누구신가? 왕이야, 잠깐만요. 예. 원장님, 원장님, 잠깐, 거기 계시죠? 저기 계신다. 예. 죽었구나. 야, 잠깐만. 여기서 뭐 찾으셨죠? 여기 있다. 뭐야? 이게 원래 있었어? 원래 있던 거 이거? 뭐야?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들었습니다. 분명히 분명히
될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이거 안 될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뭐요? 뭐요? 뭐야 이거 왜? 아니 아저씨 안 갔습니다. 쉽게 가실 분이 아니라니까. 여기에 지금 터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. 그냥 여기저기 떠돌다가 아가씨에 오갈 데가 없다. 그러고 아가씨 계속 어떤 아저씨가 말씀을 하셨어요. 가진 않았어요. 근데 그냥 이제 장난을 칠 만큼 쳤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할 만큼 했다. 솔직히 여기를 지금 몇 달 동안 안 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운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와봤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. 몇 달 동안 안 왔기 때문에, 잊고 지냈기 때문에, 이제는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와봤어요. 근데, 기존의 망자는 없는 것 같고, 새로운 망자가, 언제 오셨는지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, 새로운 망자가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떤 아저씨가. 봐봐, 뭔 소리 들리잖아. 아.